얀그 선생님하고 형 있잖아요. 그 차광호 선생님하고 홍고영은 서로 형 동생 부르는 사이고, 나하고 이제 홍고영하고는 그 내가 형 동생 그렇게 부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학부생 시절 때 그랬었는데요. 그 어쨌든 그래서 차광호 선생님하고는 한 수업을 한 2년 정도 그 그분이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 쪽을 연구를 하신 선생님이어가지고 그 1년 정도 그 원래 그 과에 그 문철영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연구년을 하는 동안 고려사를 그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 고려사를 그 선생님한테 배웠었고 그래서 강희식 서기 573년 평화당 15년 때 24살로 뭐 동명대회에서 장원을 했다. 무술대회에서 장원을 해서 등용이 됐다. 그래서 부친의 뜻을 받아서 서부 총관부에서 벼슬을 해서 돌궐, 거란, 말갈의 사신으로 갔었다. 그리고 을지문덕이 서기 592년에 뭐그 강희식을 찾아서 총관부에서 같이 일했고 그 수나라의 수문제의 30만 대군을 물리친 공으로 강희식은 병마 도원수, 을지문덕은 서부 총관으로 승진되었다. 그리고 그 고구려가 그 선빵을 날릴 때 5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출정하여 그 요서 지역과 영주를 털때그뭐 강희식의 뭐 전공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삼국사기에는 강희식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신채우가 쓴 조선상고사에는 그 기록이 참고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조선상고사에서 서곽잠록 대동운해를 참고를 했다. 하지만 전해지지 않는다 라고 돼 있고요. 근데 강희식의 후손으로 알려진 집안이 진주강씨가 있대요. 왜 진주강씨가 됐는지 저도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고 왠지 그 북방민족과의 전쟁이나 아무리 아니면 가장 최근 시대에는 한국전쟁이 있겠죠? 그때 그 피난을 와가지고 진주에 정착을 해서 아마 진주강씨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봐요. 제가 뭐그뭐 족보의 그 어느 집안이 언제 시작됐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조사하진 않기 때문에 그 그리고 단군묘하고 기자묘는 북한에 있는데요. 강희식 장군의 무덤은 중국에 있어요. 심양현 봉길선 원수림역이라는 뭐 지역에 있대요. 이름 그대로 원수의 묘야. 그리고 그 이를 둘러싼 숲이 위치한 역. 그래서 그 요서 지역하고 북경 쪽에는요, 이게 은근히 고구려 연관 지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진주강씨의 종친회에서 2002년에 그 KBS 역사 스페셜 방송 타가지고 종친회에서 제사 지내러 간대요. 조상이 강희식 장군이라고. 자, 그렇고요. 종친회 사이트도 있어. 하여간 사학계에서 좀더 연구가 필요한 내용이긴 해요. 이 삼국시대로 갈수록 그 우리나라의 기록들이 없어요. 삼국시대의 그 직전 직후 이럴 때 쓰여진 기록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각종 그 기록물들이 삼국사기 이전에 뭔가 나온 게 없어요. 뭔가 남아있다고 해봤자 구전이에요. 그 문전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아, 시립대학교 임기한 선생님은 그랬어요? 뭐 어쨌든 그 그 이제
근데 되게 저도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드라마 연개 소문에서는 강희식 장군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 굉장히 막그 나이가 많은 백전 노장으로 나와요. 강희식 장군이 진짜 백전 노장이고 을지문덕이 조금 일찍 죽어요. 그렇고 그 어쨌든 강희식 장군은 뭔가 모르겠어. 실제 나이는 알 수가 없어. 왜냐면 그 고구려의 그 역사 기록들이 다 삭제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백전 노장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젊은 장수들이 힘은 세겠지. 근데 그 뭔가 무술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노련미에서는 아마 그런 백전 노장들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참고로 그 강희식 씨 장군은 연기를 했던 연개소문 드라마에서 김시현 씨가 연기를 했었는데 태조왕건에서요. 태조왕건에서 그 수달 역할을 했었어. 근데 그때는 하얀 수염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견원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렇고 군부의 원로 단식 투쟁하다가 뭐 기력이 다해서 죽었다. 그리고 강희식의 그 족보가 그거에 있대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강감찬의 조상이래요. 그 강감찬의 조상이래요. 그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신라 남부로 이주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집안이 진주강씨고, 그 신라 말기에는 이제 경주 왕씨 이런 쪽에 있다가 강궁진이라고 있어요. 강궁진이 태조왕건을 도와서 그 고려의 사만통일에 그 공을 세워가지고 사만 벽상 공신이라는 칭호를 받았어. 그 강궁진이. 근데 문제는요, 그 강궁진이 굉장히 나이가 늙어서 그 이제 금주 낙성대 지역이죠. 낙성대 지역에서 살다가 강감찬이 태어나잖아요. 그 지금의 그 서울대학교 그 호암 교수회관 그 들어가는 쪽에 있잖아요. 그 낙성대가 그 호암 교수회관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데 그 거의 낙성대로 들어가는데 제가 낙성대 쪽을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그 낙성대 공원 근데 그렇게 뭐볼건 없던데? 딱히 그렇게까지 공원이 넓진 않아요. 제가 그한 달에 한번 정도는 막 그런 유적 답사 컨텐츠를 하는데 그제 컨텐츠로 제가 그런 컨텐츠를 하는데 저도 그런 그런 연구 차원에서 저도 제가 가는데 그 강감찬 장군의 또 후손이 지금의 그 진주 강씨라는 거죠. 아니야, 진주 강씨는 아닌 것 같아. 진주로 간 사람하고 경주로 간 사람은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여간 뭐 강희식 장군의 후손이라고 하면 굉장히 아마 여러 지역에 퍼져서 그 가문이 나뉘어졌을 거예요. 그 시대면. 왜냐면 지금 그 태계의 그 자손이 한 십몇대 손까지 갔잖아요? 한 15대 손, 한 16대 손, 막, 그때까지, 거기까지 갔대요. 지금 안동에 가보면요. 안동 도산면에 가면, 그 도산서원에서 이제 명절 때마다
그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퇴계 한 십몇 대손까지 아마 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율곡의 자손 쪽은 조금 그 규모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율곡도 그 율곡도 약간 그 정력이 좀 딸려가지고 일찍 죽었고요, 40대에. 그 퇴계는 그랬던 얘기 있어. 퇴계는 이제 부인하고 관계를 할 때요, 그 이제 짐승이었대요. 그러니까 침대에 서는 짐승이었대. 그래가지고 그 거기에 따른 이제 율곡의 자손들은 지금 그 파주에 그 율곡 마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율곡 이이가 자기의 호를 따온 건데, 그 율곡의 경우는 좀 약간 그 이제 율곡 자신도 좀 일찍 죽은 것도 있고, 이제 그 후손들 중에서요, 지금도 아마 그 파주에 그 본가가 있을 거예요. 본가가 있을 건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이 휴전선 접경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민통선 지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율곡의 고향이 민통선 지역은 아닌데, 한국 전쟁 때 아마 그 지역에 모여 사는 가문 사람들이 좀 많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뿔뿔이 흩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전쟁 피해도 있었던 그 가문이에요. 율곡의 가문은. 좀 역사적으로 많이 슬프죠. 그런 한국 전쟁 피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여간 뭐 이게 고구려 시대에 그 유명했던 장군들이 다들 뭔가 불분명해요. 막 연계 소문이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에 죽었다. 뭐 아니다, 고구려 멸망한 이후에도 어딘가로 가서 살았다. 아 맞아요, 그 연수정은 그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설정의 인물이라고. 그 드라마에서 그 원래 사극은 그 해설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해설해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연수정이라는 인물은 실제로는 없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만 뭔가 그냥 그 낭자군의 그 사령관으로 그냥 뭐 설정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냐 그 역사적으로 그 다른 사실하고 좀 그냥, 그러니까 고구려 멸망할 때그 연개소문 그 가문 그 몰락할 때 있잖아요. 그 형제들끼리 분열하는 거. 그때 좀 약간 그 문제 요소를 없애는 차원에서 그 뭐냐 이세빈하고 전쟁할 때그 전사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때 하차하죠. 그런 식으로 하차하죠. 그 쌍거미의 그 원수를 갚는다고 그 쫓아가다가 막 죽었죠. 궁예요? 그거는 약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심리학을 전공한 것까진 아니지만, 단국대학교에 심리학과가 없어서 제가 부전공을 못했거든요. 있었으면 저는 아마 부전공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그 과거 그 인생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번쯤은 제가 부전공은 해보고 싶었을 과목이 심리학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역사, 인물, 뭐 심리 뭐 이런 거좀 그런 거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냥 이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궁예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을 해본 건데, 어릴 때 신라 왕의 서자였잖아요. 신라 말기 신라 왕의 서자였고, 그래서 그 아마 헌안왕인가 경문왕 그쯤에 서자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태어난 날짜는 불분명해요. 그렇고 신라의 왕자라는 설이 있었다.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헌안왕 또는 경문왕의 서자. 그래서 뭐 태어날 때, 그러니까 이거 삼국사기 궁예 열전. 왜 궁예 열전이 삼국사기에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잖아요. 왕건의 입장에서는 궁예는 폐주예요. 그런데 김부식의 조상이 경주 김씨예요. 신라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신라의 마지막 왕인 김부의 후손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김부가 나중에 그 왕건하고 사돈지간이 돼요. 어떻게 사돈지간이 되면 그 왕건이 김부를 자기 사위로 삼아요. 자기 사위로 삼고, 그리고 왕건도 그 왕비 여섯 그 왕후 여섯 명 중에 한 명이 후궁 말고 후궁이 아니고 왕으로 들여요. 경순왕의 사촌 누이를 왕후로 맞이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겹사돈 관계가 되죠. 경주 김씨하고 겹사돈 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김부식의 집안이 궁예를 열전으로 아마 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역적에 관한 내용으로 쓰질 않고, 그네 민겸님 어서 오시고요. 아마 그쪽으로 그래서 썼을 거예요. 아, 이거 이제 뺄게요. 그런 거 같고요. 그래서 그 아기를 높은 곳에서 던져서 죽이려는 것을 유모가 뭐 받아서 구출을 했다. 근데 실수로 아기를 받을 때 눈을 찔러서 액구가 됐다. 그래서 요즘 약간 그런 그 비유를 하잖아요. 한쪽 눈막 아파가지고 막 가리면 궁예 됐구나 뭐 이런 거. 그렇고 그래서 경주, 그리고 충주 사람들, 아니 청주 사람들 친이색으로 삼았다. 근데 실제로는 신라 왕족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여간 근데 이제 유모가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고 출가를 해서 세달사로 갔다. 법명은 스스로 선종이라고 하고, 근데 세달사에서 계율에 따라 주의하지 않고 담기가 있었다. 그래서 세달사에서 나왔다고. 근데 태조왕건에서는 궁예가 처음에는 뭔가 자비로운 미르 그런 이미지로 설정이 됐었는데, 그뭐 야사에 따르면 불교에서 금기시하는 육식도 했다. 다른 동료 승려에게까지 강제로 먹였다. 하여간 뭐 뭔가 정확한 건 없지만, 하여간 진짜 신라의 왕족이었는지는 좀 약간 논란거리가 좀 있어요. 그렇고 자기의 아빠로 추정되는 신라왕의 초상화를 칼로 베었다. 그런 일화도 있고, 신라 지배층에 악감정을 품고 있어서 멸도라 불렀죠.
근데요, 삼국지에선 유비가 한나라 그 황족이었잖아요. 그 전한의 경제의 후손이었잖아요. 유비는 전한 경제의 후손이었는데, 그 약간 그 국왕의 경우는 만약에 자기가 출신 사칭을 하면 백제나 신라에서 광 태클을 걸었을 건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 거기에 딱 이제 사이코패스인데 어쨌든 만약에 신라왕의 서자였으면 궁예는 약간 심리적인 영향이 좀 아기 때 받은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좀 추측이 있어요. 그렇게 있고요. 하여간 뭐 그런 문제점. 미륵 정토를 꿈꾸다. 그래서 미륵 정토를 뭐 만들긴 하는데 처음엔 그래요. 왕건이 고구려계 호족이었어요. 그래서 박 호족 중에 뭐 패서지요. 박지훈, 황보재공, 유천궁. 유천궁은 그 왕건의 첫 번째 장인이죠. 근데 유천궁의 딸이 그 태자를 못 낳고 일찍 죽어요. 그리고 이제 왕융이 고려 세조 추종국왕이에요. 그 세조. 근데 그 왕건의 부왕이고요. 그래서 대호족이었는데, 김화 태수로 있다가 금성, 강원도 김화군. 그리고 이제 송악에 안치가 됐고. 잠깐만요. 잠깐만. 깡촌 호족. 그래서 궁예는 이제 왕권을 부관으로 해가지고 양계를 격파하고 양계를 잔당 토벌하고 그래서 북쪽 영역을 다 장악을 하고 원래는 고려라고 했다가 근데 갑자기 궁예가 돌연, 국호를 마진, 연호를 무태라고 바꿔요. 그리고 도읍은 철원으로 가요. 그래서 그 철원에 가면요, 아마 그 태봉궁터가 있을 거예요. 그 철원에 가면 태봉궁터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정확히는 제가 거기를 가본 적이 없어서. 가더라도 제가 태봉궁터를 가더라도 거기서 방송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북한 지역 접경 지역이어가지고. 근데 그 최고기님도
쇠고기님이 그 철원에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먹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쇠고기님이 군대를 철원으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군대 시절에 그 은사? 그뭐 간부 만나서 뭐 식사한다.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철원을 갔다 왔더라고. 하여간. 그래서 그 왕건을 위시한 고구려계 호족들이 뭐 궁예의 왕건 강화노사는 장애 요소가 돼서 이를 타개하기 위했다. 뭐 그런 이야기, 시각들이 있다고. 고구려계 호족들의 입장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왕권 강화 차원에서 도읍을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철원으로. 그러니까 뭔가 자신하고 백성들의 이상향이 될 나라를 세우기까지 했는데 거기서 뭔가 한계에 부딪혀서 그래서 이제 전제 왕권으로 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필요한 약간 요소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못했어, 궁예는. 아무래도 불교 출신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묘청의 난. 그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 그 묘청의 경우도 그 대위라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평양에서. 근데 그것도 그냥 자기 이상향일 뿐이야. 뭐 금나라하고 주변의 36개국이 뭐 조공하게 될 거다? 정치인들이 다 반대했어요. 개경 세력들이.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금나라가 그렇게 큰데. 그래서 약간 좀 현실 감각이 없어서 뭔가 그냥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폭군이 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해보게 해요. 그리고 청주 주민들을 천원으로 이주시키고 그 그리고 태봉으로 국호를 또 바꿨을 때 연호를 또 바꾸고 그래서 스스로 미륵이라 자칭했다. 관심법을 썼다. 고려사에 나오는데요. 법봉을 사용해서 신하들을 때려 죽였다. 근데 이 고려사에서 사실 역사서는 승자의 역사잖아요. 왕권을 급하게 강화하기 위한 그 방책으로 썼을 거고, 왠지 역사책에서는 조금 과장해서 썼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궁예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하는 거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궁예가요, 궁예가 나라를 세운 기반은 호족들의 기반이에요. 호족들의 지지가 없었으면 그렇게 영토가 크진 않았을 거예요. 견원하고는 살짝 다르죠. 견원은 약간 왕권이 좀 셌고, 그 궁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라가 시작한 배경이 호족들 기반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호족들의 지지가 없으면 궁예는 끝인 거야. 그 종간도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항상 그 호족들을 경계를 한 거고, 그래서 그 호족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다가 결국 궁예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왕건이 처음에 선택했던 방법은 호족들하고 사돈 관계를 맺는 거야. 자기가 호족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런 관계들을 좀그 묶어놓는 그런 방법을 썼다가,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왕건이 죽은 이후에도 이제 정종하고 광종이 그래서 호족들을 상대로 좀 약간 그런
강경한 정책을 좀 써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것도 좀 반발을 많이 불러일으켰죠. 반발을 많이 불러일으켜가지고 결국 이제 경종이 한번 그 사면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많이 또 희생자가 생기니까 그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 재상을 뭐 좌우로 나눠가지고 그 서로 그 이제 역할을 나눴죠. 역할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성종 때나 아예 그래서 지방 행정을 그 12목을 설치하죠. 목사를 파견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지방선거 그 후보 등록이 끝나면 지방선거가 후보 등록이 되면 지방선거 시즌 때 제가 아마 다룰 거예요. 지방행정 그런 역사에 관해서. 그때 아마 이제 한 번은 할 건데 그때 이제 성종 때 12목 설치 그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호족들의 아들들을 서울로 서울에 불러서 벼슬을 시켜요. 그래서 만약에 지방 호족이 반란을 일으키면 서울에 있는 아들은 바로 죽는 거야. 그런 걸로 이제 묶어두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조용히 살라고 해라 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고려는 이제 지방 호족 세력이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점점 갈수록 힘을 잃었고, 그래서 폭군으로 묘사가 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고, 삼국사기에 따르면 뭐 불경을 뭐 손수 쥐었다, 약기 막 그런 얘기가 있고요. 하여간 뭐 그리고 불교계에서도 아마 궁예에 대한 반감이 있었을 거예요. 석총을 죽였잖아. 석총을 죽였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불교계는 좀 하여간 일종의 공포 정치? 하여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고 그 고구려의 호족들이 이제 그 강씨 집안 그 원래 왕후였던 그 강비를 죽여버리면서 이제 패서 호족들이 그러면 이제 궁예가 우리도 죽이겠구나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궁예가 왕건은 안 죽이려고 했는데 왕건도 한번 신문을 했잖아요. 근데 왕건은 살았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제 모여서 뭉치기 시작한 거지. 패석의 호족들은. 그리고 사실 궁예가 철원을 자리로 잡은 거는 좀 실책이기는 해요. 철원은요, 근현대 시대나 돼가지고 교통수단이 발달한 거지. 원산으로 가는 길목이잖아요, 철원이. 원산 가는 길목이고 금강산을 서울에서 갈 때도 그쪽으로 해서 가요. 금강산 갈 때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코레일이 지금 백마고 지역 다음역 철원역도 지금 복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원선 운행 구간을 철원역까지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철원역이요.
지금 백마고 지역이 되게 역 규모가 작잖아요. 그 철마는 달리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 딱 끊어놓고 그 철원군의 그 백마고지요. 근데 그 저기 철원역에서 원래 노선이 분기가 됐어요. 원산 방향에 경원선이 분기가 되고 그 경원선이 분기가 되고 저기 금강산 쪽으로 가는 철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몰라 이제 북한하고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 하면 뭐 다시 뭐 그쪽 지역이 뭐 개발이 어떻게 되긴 하겠죠. 글쎄 철원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까 나중에. 근데 철원은요 그 배산 임수 지역이 없어요. 뭐 평양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방어하고 교통이 다 좋아야 되는데 철원은요 평야 지대이긴 해요. 철원에서 우리나라도 그 철원 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체 생산력으로는 수도 경제가 안 돼요. 그렇고 그 물론 철원에 그 강이 한탄강이 있어요. 한강의 지류인 한탄강이 있는데 그 한탄강 갖고는 네, 택도 없어요. 그 철원에서 한탄강이 저기 연천 쪽으로 흘러요. 그 철원, 포천 그리고 연천 글로 흘러가지고 연천에서 그 저기 의정부 양주 쪽에서 흘러온 신천하고 합류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연천이 옛날 지명이 신천이에요. 그런 게 있고요. 거기서 합류해가지고 저기 파주로 가서 임진강하고 합류하죠. 거기에 오는데 방어는 모르겠는데 교통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왕건을 옹립하려고 왕건의 부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왕건의 부하고 호족들이 근데 문제는 그 궁예에 거의 충직한 지방 제후나 마찬가지였던 김순식이 그거였죠. 원래 궁예파였어요. 그래서 왕건 즉위 이후에도 수년 동안 그 왕건한테 충성하지 않았다가 그 그게 됐어요. 이제 나중에야 왕건한테 충성하게 돼요. 충성하게 돼요. 공산 전투. 그쵸? 그 지금 그 팔공산. 그래서 여기는 그거죠. 한때 견원이 이길 것 같았던 그런 그거였죠. 그래서 이제 고려 건국 이후에 그 이제 견원이 대야성을 점령을 해요. 합천. 그 합천이면 지금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그 지나가는 그 길이잖아요. 그 대야성 거기를 점령을 하고 근데 그 대야성이요 신라하고 옛날 백제가 그 대체를 할때 삼국시대 때 선덕여왕 때 잠깐 대야성이 점령당했다가 김유신이 되찾아요. 김유신이 이제 김춘추의 복수를 위해서 대야성을 다시 찾아주는데
그래서 그 이후 백제가 망할 때까지 신라는 대하성을 뺏기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후삼국 시대 때는 이제 견원이 다시 대하성을 뺏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고려의 부관 김락이 그 한반도를 이제 동해바다 쪽으로 돌아요. 왜냐면 고려하고 신라하고 우호 관계니까. 그래서 그렇게 삥 동해안 타고 삥 돌아서 진주로 상륙해서, 왜냐면 그때는 이제 진주는 거의 견원한테 점령이 당해가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대하성을 그 뒤쪽에서 탈환해요. 그리고 거기 대하성을 지키고 있던 추어조를 잡아서 잡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쪽 문경 쪽의 호족들도 점점 이제 고려한테 투항을 하게 돼요. 그랬는데 927년에 견원이 그 신라의 고울부를 함락을 시켜요. 근데 이 고울부는요, 원래 그 고울부 지키고 있던 사람이 고려한테 항복을 청해 왔었는데 왕건이 거절해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그 신라의 계림이라는 숲이 있어요. 그 김알지가 태어났다는 그 숲이 있어요. 그 계림이라고. 거기하고 너무 가깝다 그래가지고 그 왕건이 항복을 거절하고 일단은 신라로 돌아가라. 나중에 뭐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가요. 돌려보내. 근데 거기는 이제 백제가 점령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왕건이 경주까지 그 구원을 하러 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 견원이 거기를 이제 경주를 바로 쳐들어가 버려요. 경혜왕이 당연히 구원을 요청을 했고, 그 왕건이 일단은 시중이 끄는 정도의 군대면 굉장히 그 재상이잖아요. 그 재상이 이끄는 그 군대를 원군으로 먼저 보내요. 근데 이미 설아벌이 점령을 당해. 설아벌이 점령당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백제가 거의 정광석화급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왕건도 이제 직접 출전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못 이길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제 김락이 합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그 왕건 쪽은 그 경주로 가고 있었고, 이제 견원은 완산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주로 돌아가던 길에 이제 저기 거창에서 무주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거창에서 무주로 산길 넘어가잖아요. 하여간 뭐그 길로 해서 가는데 이제 거기서 약간 이제 충돌을 한 거야. 그 중간길에서 충돌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대구에서 충돌한 거죠. 근데 이제 견원의 주력 부대가 문제는 둘다 이제 지리를 잘 몰라. 다만 먼저 온 견원이 좀 지리가 좀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매복을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백제가 이겨요. 그렇고 그 신순겸이 왕건의 옷을 갑옷을 대신 입고 미끼가 되어 죽고, 김락, 김철, 뭐 김원, 뭐 전의갑 전의갑 형제, 다 죽어요 여기서. 전락, 그리고 뭐 하여간 8명이 거기서 죽어서 그래서 팔공산이 됐다는 설화가 있어요.
그렇고 왕관의 5,000명 직속 기병 중에서는 70명만 남아요. 엄청난 대패죠. 70명만 남았으면 선발대 보병까지 합치면 그한 1만 5천쯤 되는 군대가 거의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왕건이 막 진짜 막그 도주를 해요. 그래서 지금 대구 그 팔공산 가면요, 팔공산 왕건길이라고 해서 트레킹 코스가 있대요. 왕건이 도주한 경로래요. 그 파군제 삼거리 그리고 뭐 왕건굴 뭐 실왕리 하여간 뭐 그런 지묘동 뭐 이런 지명들이 다 있대요. 하여간 그렇고 겨우 살아남아서 이제 고려 영토로 들어가서 그 사벌주 쪽으로 해가지고 상주 쪽으로 해서 겨우 이제 돌아갔을 것이다 는 얘기했어요. 그렇고 이때 이제 견원의 백제는 그 신라의 9주 중 5주를 다 먹어버려요. 신라가 실질적 속국이고 그리고 이제 나주도 점령하고 물론 이제 나주는 나중에 다시 뺏겨요. 근데 이제 고창 전투 안동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겨요. 고려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견원이 경주를 일시적으로 함락시키긴 했는데 그 왕건이 지원군이 오는 바람에 신라의 친백제 세력을 결집시키는 것은 안 됐고요. 그리고 경의왕을 죽이고 경의왕의 그 왕비를 능욕해 버려 가지고 신라 호족들이 오히려 견원한테 발등을 돌려버려요. 하여간 그래서 태조왕건에서는 이 공산 전투를 159부에서 161부 사이까지 굉장히 길게 묘사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제 고려가요 그 위로까지 쫙 내려와요. 그 뭐냐 현재 그 금강의 경계 한 이제 공주하고 부여 얘 서쪽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쫙 내려와요. 장항 뭐 이런 데로 여기까지 오는데 이때는 이제 고려 견원이 몸도 막안 좋아지는 상태로 그냥 막 나왔다가 그 오히려 견원이 거기서 막 쫓겨가죠. 약간 뭐 그런 얘기.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스포츠 방송도 좀 비중이 늘어나니까 이제 컨텐츠가 좀 개편 계획이 좀 있어요. 언제 개편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한번 스포츠 인물 탐구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인물 탐구는 역사 인물 탐구대로 따로 하고 역사 얘기 역사 얘기대로 따로 하고. 인물 탐구 해가지고 아예 인물 탐구 컨텐츠를 근데 이걸 그냥 역사 인물로 다할 것인지 아니면 뭐 스포츠 쪽 인물 탐구도 할 것인지 스포츠 인물 탐구를 전문화 할 것인지 그거는 솔직히 좀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그 컨텐츠 개편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다는 것까지만 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포츠 인물 탐구를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제 스포츠 일반
뭐 이런 쪽 컨텐츠도 할 수는 있겠죠. 일단은 오늘 그런 계획이 있고, 오늘 오전에 류현진 선수 선발 경기 네 중계할 거고요. 시청자 뽑아야지 오늘.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지금 저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저도 좀 쉬러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이거 통으로 녹화한 풀 영상 아마 그대로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고요. 제 유튜브가 일반 채널하고 풀 영상 채널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오늘은 아마 풀 영상 채널로 갈것 같아요. 뭔가 한 주제만 특정적으로 얘기한 컨텐츠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따가 11시 전에, 네, 조금 일찍 켤 수도 있고요. 조금 일찍 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그냥 제가 시간 맞춰서 켤 수도 있고, 제가 그때 이제 상황 봐서 방송 시간 뭐 맞춰서 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류현진 선수 경기 때 다시 올게요. 안녕.